제1색법의 열한 가지는 곧오근인육근 가운데 그근을 제외하면 오근이죠 눈, 눈도의 물질이거든. 고깃덩어리.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몸까지. 그것도 색법이요. 그걸 오근이라고 합니다. 근. 오근이 내놔 안위 빗을 친. 근이란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근. 근은 발생의 의미가 있어요. 발생하는 것 또는 증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나무의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발생을 하죠. 거기서 가지가 도단하고 또 뿌리가 있음으로써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와 같이 육근이나 오근은 우리 의식의 작용을 발생도 시키고 견물생심 하듯이 물건을 볼때 마음, 생각이 나오잖아요? 또 그것이 들어서 오근과 육근이 들어서 우리 의식의 작용을 더욱더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는 것을 증장이라고 합니다.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근이라고 했어요. 비유로, 나무 뿌리와 같은 거, 근이란 말은 많이 드지요 병을 고칠 때 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데 가서 발진하면 은 근이 있다고 하죠. 그놈을 고름치에 그냥 수술해서 다빼내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 그런 것도 근이라요. 병도 병근, 병 뿌리, 이런 것은. 좋은 거죠. 병뿌리는 나쁜 거지만 이런 근은 좋은 거라요. 불교에 선근이 있어야 돼요. 믿는 신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불교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착한 선근, 착한 뿌리를 심어놔야 하거든. 또, 정법을 제대로 믿는 그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오근이 있죠. 여기 다섯 가지 뿌리.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믿고, 정진하고, 잘 기억해서 생각하고, 정과 해, 정근, 해근. 저거, 오근만 성취하면, 은 뭐, 돈은 다 이룬 겁니다. 이룬 거죠. 그런 근자와 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진인, 오진이 뭐냐면은, 빛깔, 소리, 냄새 또는 맛과 접촉, 다임 그것과 또 무표색까지 합하여 열한 가지라고 한다. 무표색이란 게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무표색. 이거 설명하다가 다 못하겠네. 표색인데, 위에 것은 표색이죠. 색성 이 촉을 가지고 표색을 하지요. 표색이란 말은 이런 게 표색입니다. 이리 오늘라 이렇게 오너라. 저를 이렇게 하나다, 둘이다. 이건 오야봉원 이렇게 하지요. 색한 드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표색이거든. 어떤 물질을 가지고 표시할 때는 표색이라고 하고, 물질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그걸 표색이라고 하고, 물질이 없는, 초시가 없는 그, 그것을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무표색. 이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무엇으로 공부합니까? 표색으로 다 공부하죠? 글씨도 표색이고, 학교 선생이 글씨를 써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다 표색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글씨를 이렇게 썼잖아요. 책에 모두 글줄이 많이 있잖아요. 책 같은 건다 표색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뭐겠어요? 지식은 무표색입니다. 지식을 도저히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 정신에 속한 거니까 그런 경우가 부표색 입니다. 또 예를 들면 탑을 돌로 쌌단 말이죠. 불국사 타보탑이나 석가탑이나 석굴암을 쌌단 말이죠. 그러면 돌로 탑을 쌓는 것은 하나 표색이죠. 그런데 돌로 탑을 쌌는데 그 결과는 김대생이가그 좋은 과보를 얻는 것은 표색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거든. 그러면 부귀영화하고 돌하고는 별개란 말이오. 돌이 부귀영화는 아니지만은 돌을 가지고 부처님을 그 마치 공덕을 심어서 공덕을 쌓기 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거요. 그러면 부귀영화하고 그 석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 없지만은 석탑인 그 공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그것은 우초색이라요 부귀 영화만은 부귀 영화는 저석탑에 비하면 그러니까 표색에서 나타난 표색과 달리 이루어지는 그 성능을 우초색이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하면 은 뭐겠어요 글로서 이렇게 가르치면 표색이고 글로 가르치지 안하고 이심전심을 그냥 해버려요 마음으로서 마음만 전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달마가 20년심. 눈으로 잉크하는 것은 표색입니다, 그 이렇게, 어, 만나자고, 이렇게, 이렇게 뭘 하는 표색인데, 20년심은 그건 표색은 아니거든. 표시가 없는, 그것도 하나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서 표시를 했으니까 색이라고 한거예요 예? 20년심 하는 경우는 표색이다그 말이에요. 무표색의 경우가 많죠 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땀으로 나오든지 소변으로 나오면 성능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는동 똥을 싸거든 그것도 밥이 달라졌다면 밥을 먹어가지고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무표색입니다 밥은 표색이란 밥은 물질이라, 물질이라면 밥을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한 것은 무표석과 같은 성능이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11가지라고 본다 말이죠. 책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28페이지에 제2 치망법, 소승불교에서는 지금 치망을 먼저 말했잖아요. 아니, 나중에. 그랬죠? 그러니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만 못한 거요. 물질을 먼저 말하고 정신의 그 요소인 오체의 마음은 뒤에 말한 것은 아직까지 인지가 사람의 지능이 이해를 못 하니까 물질을 먼저 말한 거라요. 두 번째, 희망의 법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인생의 정신 주체인 재류 의식을 가르킨다. 재류 의식 전번에 <laughs> 팔식을 적을 때 재류 의식을 적었지요. 그것이 치마이다. 소승불교에서는 그 의식이 일체 경계를 분별하거나 인식하는 능력이 군왕이 임금이 자유자재한 자기 권능을 가진 것과 같다고 보는 의미에서. 치망이라고 한 것이다. 옛날은 군주 정치에서는 임금이면 마음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임금왕자, 군왕이라는 그 왕자를 붙여가지고 치망이라 했다. 분별한다는 것은 분별이라는 것은 따지는 겁니다. 일체 경계를 생각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로 어,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이 분별이라요. 그것이. 재료 의식작용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정신적 주체는 유일이다. 오직 하나다 말이죠. 재료 의식작용, 의식 그거 하나다 말이죠. 그러나 그 실지의 작용은 눈, 귀, 코, 혀, 몸, 의인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다. 치망은 하나라고 이렇게 소승교에서는 하나로 설정했지만 사실상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에서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제삼, 침소유법. 세 번째, 마음의 소유인 법이다. 치망의 소유법이죠. 치망에 딸려 있는 그것은 마흔 여섯 가지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46명이요. 공장장은, 공장주는 한 사람인데. 여섯 가지, 유기로, 여섯 가지 위치로, 여섯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하니, 첫째는 변대지법이 열이고, 두 번째는 대서지법이 열이고, 세 번째는 삼, 뭐여, 삼은 대번호지법이 여섯이고, 네 번째는 대불선지법이 둘이고, 다섯 번째는 소번호지법이 열이고, 여섯 번째는 부정지법이 여덟이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다 나옵니다. 여섯 가지가. 그것은 모두가 치망에 소유된 법이니, 치망에 딸려 있는 치망에 소속된, 소속이 바로 소유라요. 소속된 법이니, 즉정신은 부작용을 정신에 딸려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뭐 뭐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약을 잘못 먹어 가지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예? 이어서 부작용은 원작용을 희망으로 보고 원작용의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처럼 주지 다음에 부주지 있잖아요. 연장 다음에 부연장, 그와 같은 부자지 무슨 큰 것이 저 악영향, 이것을 부작용으로 말한 건 아니라요. 이것은 아니라요. 이렇게 쓰는가요? 악영향, 영향이라고 할 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부작용이. 이것도 정신적 작용이므로 모든 경계를, 일체의 경계를 인식하게 된다. 경계란 말은 여러 가지 대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논과 바트 경계만 집터 같은데 경계, 그것만은 경계가 아니라 모든 대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다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경계라요. 일가관도 촌수가 있죠. 사촌이고 팔촌이고 그게 다 경계죠. 내가 연구를 하면은 부처님이 나의 경계라요.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면 아미타불은 나의 경계고 나는 주관이 되고 경계는 객관이죠. 객관화 대상이 전부 다 경계입니다. 불교의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좀 넓어요 한계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한계와 대상 그게 다 경계라요 불교에서는 주로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죠 많이 역경 순경이라고 하죠 역경을 치, 치린다 역경을 겪었다. 극경자요. 그 역경, 순경. 사람이 좋은 일은 순경이고 나쁜 일을 겪을 때 역경을 겪었다고 하죠. 극경자요. 그 역경, 순경. 읽음하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서는 읽어서는 노경이라고 그러지 뭐. 늙었어요 <laughs> <별것 같아요. 웃음> 늙어서는 노경이지 뭐 늙어서는 늙어서 그 말을 할때 노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경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 인식작용의 구분은 과연 어떠한 것에 있느냐 하면 치망은 대상의 총상을 연취하고 연취란 말은 인식한다 총상이란 말은 전체요 치망 재료 의식은 어떤 대상, 물체에 대해서 전체를, 전체 윤곽만을 인식을 하는 것이 그게 치망의 역할이고. 대통령이 낱낱이 뭐, 것이 이제 외무부, 내무부, 뭐, 국방부, 최신부 다할수 없잖아요? 그 밑에 각 장관들한테 맡기죠? 원 것이기만 하죠. 그와 같이 치망은 대상의 전체를 총사해야 합니다. 전체만을 인식하고 연취하고 반연해서 취한다, 갖는다, 그 말이죠. 그 역할을 갖는다 말이죠. 신소유법은 그 총상과 별상을 다 연취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신소가 더 훨씬 역할이 크구만요. 전체와 부분까지 다 인식을 해요. 총상이라 하면 대상의 개괄적인 인식이니, 즉 대체적인 대체 대강이죠. 전체적인 윤곽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한 그루 푸른 나무를 인식할 때저저 산에 푸른 나무를 볼적에치망은 그것이 청색이라 푸른 나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건 푸른 풀이라.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인식할 뿐임에 대하여 별상은 이제 총상 총상과 대조적인, 별상은 부분적이거든요. 부분적 세밀한 관찰로서 청색이라고 관찰한 중에도 그 청색은 신청인가 또는 노, 농청인가 하는 등의 차별을 겸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신청이라서는 고 이제 새로 운 풀이 나가지고 나무가 새로 나가지고 처음 푸릇푸릇한 거고 농청이라서는 고 지특의 푸른 거죠. 초록인가요? 어떤 게 짙은 거요 초록이 <laughs> 예? 연청하고 네, 네, 농청이. 농청하고 네, 농청이, 농청이 네. 초록이요? 네. 푸릇푸릇한 거하고 아주 짙은 푸른 거하고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별상관찰이다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신소유법 46에 대한 원, 그, 강령은 설명했는데, 이제, 낱낱이 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변대지법이라고 했죠. 대지에 투루하는 법이다. 지 자가 멋있네요 대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큰 땅덩어리 같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 땅덩어리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말한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이런 말 쓰지요. 사회에서 입지 조건, 입지 조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입지 조건이죠. 자기가 어느 사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정치인인가 또는 학계 교수인가, 자기 입지 조건, 입지라는 그 짓자와 같은 겁니다. 밑에 보면 산마지 같은 게 나오죠. 그런 짓자요. 그러면 대지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어, 여러 경지를 말합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불교, 말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대체적인 경기. 그게 이제 대기라요. 여기서 말한 대기는 대체적인 경기라는 뜻이라요. 대략하는 그 대자, 대체적인. 견자는 동사지요. 대지에 두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신소의 작용 가운데는 가장 두드러지게 여기저기에 두루 통하는, 통하는 범주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범주가 넓다고 해가지고 변대지법이라고 했어요. 대지란 말은 넓다는 뜻이거든. 대체적인 경지니까 변 대지법 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수라 말이죠. 우음 가운데도 나오죠. 수상사, 우음의 색수상행식 나오잖아요. 수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 돈을 주고 영수증 받지 않아요. 감 숫자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 영수 그런 의미라요. 순는 감수와 영수라요. 어릴 적이 감수작용이 예민하죠? 요즘에 것시 저, 칠명째 가시 저, 확인하고서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잖아요? 그래야 계산이 빤하죠. 돈 어디서 썼는가를. 그래서 추라고 하는 것은 감수와 영수인데, 받아 드리는 겁니다. 의계와 접촉을 하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문 밖에 나가면 날씨가 추우면 추운 것을 느끼고, 날씨가 더우면 더운 걸 느끼지 않아요? 느끼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피부로, 내는 나의 정신으로. 첫째는 순이 고락사 삼경을 영랍하는 작용이다. 고수와 낙수와 사수, 고락사, 그걸 삼수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작용. 세 가지 삼수 가운데 고수와 낙수. 이건 알기가 쉽죠. 고수라고 하면은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거. 불쾌감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일을 많이 하면은 고통스럽죠? 그게 고수라요. 일을 하지 않고 유쾌하게 놀거나 하면 재미나죠. 개지나 칭칭 하면. 그게 낙수거든. 그건 이제, 쾌감이라요. 쾌감을 낙수라 하고, 불쾌감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란 게 있어요. 사수는 것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불곡불낙수라고도 합니다. 불곡불낙이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이 여러 가지죠. 사란 말은 괴로움도 버렸고, 즐거움도 버렸단 말이에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수라고도 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 같이 그걸 중간수라고 하고 또는 평평수라고도 해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니까 덤덤하거든. 덤덤한 느낌이 그게 이제 불고 불락수 사수라고 해요. 잡든지 또는 맵든지 해야 할 건데 달콤하거나 뜨거나 이건 쓸고 꽃지죠쓴 거고 이건 달콤한 거예요 사람이 달콤한 사랑은 좋다고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사수는 평평수니까 그것저것이 없는 단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 건 뭐겠어요 침거운 것 덤덤한 것 담박한 것 침거운 것과 같은 거죠. 단미 예를 들면 아까 이것은 뭐겠어요? 이건 고순한 곰이고 쓴맛이고 이건 달콤한 감미고 이건 그것도 저것도 아닌 담담한 맛이라요. 요즘에 콜라하고, 그것이, 환타에다는 색소를 넣었죠. 콜라는, 어, 검죽죽한 색깔이고, 환타에다는 노란색을 넣었는데, 사이다는, 사이다는 그런 색깔 없죠. 백색이죠. 무색음료. 무세금료. 무색음료와 같은 게 사수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느끼는 그 작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이라요. 이걸 지금 많이 유식론에 나옵니다. 지금 구사론에 나온 건데, 구사론에 나온 것도 대성불교 유식론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은 유식 30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이다. 색수상 행식할 때그 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상상하는 작용이다.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사실을 상상에 맡긴다.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상상하죠. 자기 배우자 여인상은 어떤 사람이 올 거다. 또 자기 배우자 것이, 저, 어, 배자를, 어떻게 써요? 배자를 잊어버렸네. 이것도 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인상이나 여인상을. 이게 다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백년 대계를 세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상상입니다. 과거를 연상하는 것도 상상이고, 현재에 공상을 하는 것도 상상이고, 미래를 두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상상이라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상상하는 자기 자유관요 그러한 작용을 상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변대지법이 여러 가지 성능을 많이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사다 말이죠. 수상사. 우리는 사력이 얘기라고 해서 사색한다 그런 말을 그런데 불교에서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사냐 조작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업과 똑같은 거예요 몸과 입과 뜻세 가지 삼업을 친업 구업 의업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구업이라고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친업이라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 신구의 삼업을 조장하러, 조작하는 작용을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불교에서 사업 개념은 작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업. 몸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업을 짓는 거. 그러니까 작업하는, 어, 떤 일을 하는 거,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딱 다짐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서 네 번째는 촉이다. 촉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는 거죠. 어떤 기흥계에 부딪혀서 대하는 작용이다. 경계와 맞붙어서, 지름할 때, 길 키우고 자는 것은 대봐야 알지 않아요? 지름할때 맞붙어서 촉대를 가지요 그거와 같은 그것을 촉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접촉성 동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책은 멀리 있으면 소용 없다잖아요. 책도 가까이 늘 수중에 있어야 되고, 남자나 여자나 그 같은 부 생활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 멀리 떠나 있으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건 촉 때문에 그래요. 이 촉작용 때문에. 촉은 가까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촉은 바로 접촉이라요 접촉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작용입니다. 침소우 다섯 번째는 욕이라 말이죠. 욕이라니까 어떤, 어, 탐욕이나 성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욕망입니다. 욕망을 욕이라고 해요. 자기의 희망사항, 희구하는 작용이다.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야겠다. 내가 앞으로 대통령 한번 되어봐야겠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욕이죠. 여섯 번째는 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아시죠 어, 다섯 가지까지는 별 것이 아니죠. 여섯 번째 해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해란 슬기죠, 밝은 지혜, 슬기니 간택하는 작용이다. 사물을 좋다, 나쁘다, 취하고 버리는 것. 취사선택을 해가 들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해라고 한다 일곱 번째는 염이니 염이라는 것은 기억할 염자요 생각할 염자 그 자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사 자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사 생각상 생각억 생각염 또 생각유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로 그냥 생각한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생각 두 글자밖에 없죠.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생각사 생각념 생각유 또생각어또 있죠. 많이 나옵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각개쓸 경우도 있지만 생각사.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만 해도 다섯 가지입 생각이 지금 안 나는 글자도 많아요. 여섯 번, 일곱 번째는 여민이 기어하는 작용이다. 여덟 번째는 자기란 말이죠. 생각을 짓는 것,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작동을 하는 것,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만 놔두면 갈 수가 없잖아요. 시동을 거는 것처럼. 자기를 하는 것이니, 침과 침소를 경각시키는 작용이다. 경각이라서 는 경종을 울려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이죠. 기상! 하고 막 외치면은 군대에서 잠이 부족해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열 번째는 산마지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아, 아홉 번째, 시간이 가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laughs> 아홉 번째는 승해라 말이죠 승해도 좋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해처럼 해와 염과 승해는 그 좋은 거요 승해이니 승자는 훌륭할 승자 가장 유능한 훌륭한 견해라 말이죠 자리를 인가하고 결정하는 작용이다 사리 판단을 잘해서 그걸 인가랑 하선 맞다고 딱 그, 제갈을 하는 거죠. 인증을 하는 거죠. 인가를 하고 결정하는 그 작용을 승해라고 한다. 열 번째는 삼마지. 산맞이. 삼마지는 번역하면 은 정으로서. 불교 말인데 인도에서 범어의 삼마지를 번역하면 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거. 마음이 질팡갈팡하면 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음의 산란과 들뜨는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한 물같이 정해지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그 정으로서 마음과 치망과 심소를 일주하게 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정신 집중해서 정신 통일이 되면 정을 이루지요. 일경에 주하는 작용이다. 하나의 경계에만 딱 머물래요. 연불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만 생각하지 제밥에는 아예 생각을 두지 않거든. 그게 바로 연불 삼례죠. 독서를 하는 사람은 독서에 다만 몰두하지 오락실에서 노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이라요. 독서 삼례 같은 거 위우. 열 가지 법은 선과 불선과 우기의 일체 치망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변대지법이라고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무기 삼성에 다 이것이 열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무기를 전체를 다 투루한다 해가지고 선악무기 대지에 다 투루한다. 선악무기란 것이 또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지요? 삼성이라고 해요. 그걸. 삼성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악목이라고이세 가지는 의식이 세 가지를 꼭, 세 가지 길을 걷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의식이 가는 길, 노선이 세 가지요. 우리 지금 가는 노선이 거제도 가려면 두 군데 밖기 없죠. 육로로 가든지 해로로 가든지 또 비행기로 가면은 그것도 세 가지죠. 그와 같이 선성과 악성, 선생이라서 좋은 좋은 생각, 좋은 일, 착한 마음을 가질 경우를 선생이라 하고, 나쁜 생각, 나쁜 일처럼 죽일 놈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그 의식이 악으로 갈 때는 그걸 악성이라고 해요. 그래야 그러니까 도책이는 악성이고, 공자는 선생이죠. 공자와 도체기는 정반대 하뇨 소인과 군자처럼. 무기성이 좀 알기가 어렵죠. 무기성이라서는 선도 악도 아닌 거, 흐리멍덕한 거, 특기할 만한 사실이 없고, 연기할 만한 사실이 없다. 분명히 기억을 못 해요. 또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명기와 특기가 연기와 특기. 북이란 말은 이것 뜻이죠? 그러면 아까 거의 다 비교를 해봅시다. 삼수에다가. 선성은 좋은 낙수와 통하지요? 착한 일을 하면은 쾌락을 받으니까. 악성은 고통을 받지 않아요? 낙수와 같고. 무기성은, 아까 저우개 사수라고 그랬죠? 사수와 같은 거. 무기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제팔식은 무기성이 강해요. 동물로 태어나면 뭐가 두고 세요? 동물들은 주로 선성, 악성이 강합니다. 식물과 광물은 뭐가 강합니까? 무기성이 강해요. 광물질 말이요. 광물질은 우리 사람같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작용이 마비된 상태와 같이 무기성이 강합니다. 식물은 중간이죠. 동물과 치, 어, 치, 광물 중간에 작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소위, 에, 식물이죠. 식물은 사실은 동물과 같이 감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다 좋은 음악을 불려주면 기분 좋아서 잘 잘하잖아. 식물다 술주면 좋아라 하고 오랫 소리 들려주면 잘,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광물보다는 다르죠. 그러나 무기성이 좀 동호하지요. 광물은 무기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제팔식그 무기성이 이런 땅덩어리가 정말 사실. 금, 은, 동, 철, 토, 석, 목 같은 거 그리고 선성 악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고기와 모두 벌거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되어지 그러나 선성을 많이 가지면 인간 천상에 태어나고 악성을 많이 가지면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고 무기성을 많이 가지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흐리멍덕한 무정물로 태어나기가 쉽고 무정물로 안 태어나면 은 우색계 태나게 죽겠지. 우색계 천에 우색계는 물질도 없고 정신 세계만 있거든. 그것도 정신이 뻥 해가지고 아무 뭐 작용력이 부드러지지 못한 그런 존재가 명기와 특기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우기성이라고 해요. 약칭하여 대지법이라고 한다. 대지법, 여론, 수상, 사, 촉, 욕, 해, 염, 자기, 승의, 산마지. 그것까지만 합시다.